오늘 뉴저지 중남부에 겨울 태풍주의보가 발효되고 3에서 6인치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맨해튼과 브롱스 전철에서 칼부림을 벌인 27세 남성이 18일 체포됐습니다. 랜달스 아일랜드 난민보호소에서 패싸움 도중 남성 한 명이 목에 칼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화당 연방의원 179명이 대법원에 트럼프 출마를 허용하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오늘 뉴저지 중남부에 겨울 태풍주의보가 발효되고 3에서 6인치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전 뉴욕시에 1에서 3인치로 당초 예상치보다는 적은 양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또한 겨울 폭풍이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뉴욕시와 뉴저지 북동부에 오늘 오후 7시까지 겨울 기상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저지 중남부에는 오늘 3에서 6인치의 눈이 예보돼 겨울 태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눈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후 12시와 6시 사이 집중적으로 내린 뒤 6시 이후부터 차츰 그쳤습니다. 오늘 뉴욕시 낮 기온은 31도인 반면 밤에는 기온이 17도로 뚝 떨어지며 토요일까지 낮에도 영하권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눈이 얼어 거리가 미끄러울 수 있어 운전과 보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다시 낮 기온이 37도로 영상권을 회복하며 다음 주에는 때때로 비가 오는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맨해튼과 브롱스 전철에서 칼부림을 벌인 27세 남성이 18일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맨해튼 컬럼버스 서클과 브롱스 등 전철에서 두 차례 칼부림을 벌인 퀸즈거주 27세 마크 포드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드는 18일 오전 7시 20분 브롱스 베드포드 파크역에서 목격돼 도주하려던 중 경찰의 추격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포드의 소지품에서 칼 두 정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지난 12개월 동안 폭행과 성범죄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드는 이날 폭행과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또 다른 칼부림 사건은 최근 퀸즈 자메이카 일대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의 범행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체포된 27세 저메인 리고르는 체포 당일 오전 7시 30분경 퀸즈 자메이카 134에비뉴와 161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5분 간격으로 지나던 행인 2명을 흉기로 공격했으며 25분 후에는 파슨스 블러바드와 아처에비뉴에서 MTA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36세 남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랜달스 아일랜드 난민보호소에서 패싸움이 일어나 남성 한 명이 목에 칼을 맞고 18명의 난민이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랜달스 아일랜드에서 24세 남성의 목에 칼을 찌른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건은 18일 오후 3시 30분경 보호소 내부에서 두 무리가 싸우며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와 서로에게 돌을 던지고 칼을 쥐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4세 남성이 목에 칼을 맞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8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재 싸움의 원인이나 칼을 꽂은 범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24세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4에이커 규모의 해당 보호소는 뉴욕주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약 3,000명의 미혼 성인 남성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 초에 또 다른 24세 남성이 이곳에서 칼에 맞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여부가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가운데 공화당 연방의원 179명이 대법원에 트럼프 출마를 허용하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미치 맥코널 연방상원 공화당 대표, 스티브 스컬리스 연방하원 공화당 대표 등 연방상원 공화당 의원 179명은
어제 연방대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탄원서에는 공화당 상원의원 49명 중 42명, 공화당 하원의원 220명 중 137명이 서명했습니다. 이들 공화당 의원들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반란 가담자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 헌법 14조 3항을 너무 광범위하고 유연하게 해서 헌법 조항이 정적을 공격하는 데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특정인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려면 주의회가 이 법을 제정해야 하며 출마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상하 양원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출마를 허용해야 한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 같은 과정을 무시했으므로 출마 자격 박탈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출마 자격 박탈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예비 심리를 통해 상고를 받아들였으며 다음 달 8일 구두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메인주 대법원은 하급 법원의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박탈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 각 주별로 판결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급심이 엇갈릴 때에는 대법원이 결정한다는 법에 따라 대법원의 공이 넘어간 것입니다. 앞서 2단계 승인을 받은 윌렛츠 포인트 재개발 프로젝트의 개발업자들이 1230만 달러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1일 윌렛츠 포인트 재개발 프로젝트의 개발업자들은 퀸즈 34번 에비뉴에 1230만 달러어치의 추가 부지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19,800스퀘어피트 규모에 달하는 새로운 부지는 퀸즈 최초의 축구 경기장과 서민주택, 공립교와 호텔 등이 들어서는 재개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앞선 10일 도노반 리처드 퀸즈보로장이 재개발 계획 2단계를 승인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앞서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몇 세대에 걸쳐 산업 폐기물로 오염된 아이언 트라이앵글 지역을 되살리는 윌렛츠 포인트 재개발 계획을 추진, 지난 12월 재개발 1단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개발 프로젝트는 2만 5천 석 규모의 뉴욕시 풋볼클럽 스타디움, 2,500채의 서민주택, 4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광장, 650명 수용이 가능한 공립초등학교, 250객실 호텔 등의 건설을 포함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7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5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약속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전국의 학자금 대출자 7만 4천 명에 대한 대출 탕감을 추가 승인했다며 탕감 규모는 약 50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자 중 약 4만 4천 명은 교사, 간호사, 소방관 및 기타 공공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개인입니다. 나머지 약 3만 명은 이른바 소득중심 상환 계획과 관련한 대상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아이디얼 계획에 참여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20년 또는 25년간 대출을 갚으면 남은 대출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탕감해주는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사안으로 2020년 대선 당시 내건 공약이기도 합니다. 펜실베이니아주를 대표하는 존 페터먼 연방 상원의원이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의 상원의원 도전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직에 도전하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이례적으로 현역 상원의원의 공개 지지를 받았습니다. 페터먼 의원 입장에서는 동료 의원에게 도전장을 낸 경쟁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상원에서 동료 의원의 선거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터먼 의원은 누가 돼도 메넨데스 의원보다는 낫다고 말했습니다. 페터먼 의원은 김 의원 외에도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 여사도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지만 지지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머피 여사가 과거 공화당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페터먼 의원은 상원에서 민주당의 단합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상황에서 모험을 할 수는 없다며 이에 비해 김 의원은 하원에서 너무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유력 정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페터먼 의원의 공개 지지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워싱턴 DC의 어지러운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현역 상원 의원이
나를 지지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라고 반겼습니다. 연방 상하원이 시한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또다시 땜질식 처방으로 가까스로 연방정부의 정상 운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오후 정부 부처에 따라 3월 1일 및 3월 8일까지 사용할 임시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실시 찬성 314표 대 반대 10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이에 앞서 연방 상원은 어제 오전 임시 예산안을 찬성 77표 대 반대 18표로 통과시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1년짜리 본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지난해 9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땜질식 예산으로 근근히 연명하게 됐습니다. 특히 의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정부 부처를 두 개로 나눠 각각 다른 예산 시안을 설정했고 이번에도 두 개의 별도 시안으로 예산을 승인, 더욱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소 사흘간 연락이 두절돼 국방총수 공백 사태를 빚은 것과 관련해 연방의회가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마이크 로저스 연방하원 군사위원장은 오스틴 장관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다음 달 14일 청문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로저스 위원장은 군사위원회는 대통령, 의회,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당신의 결정에 대해 직접 증언을 듣겠다며 대통령 등에게도 이번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을 예고했습니다. 로저스 위원장은 최근 오스틴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지만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해 우려하는 상당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저스 위원장은 이 서한에서 당신이 특히 직원들에게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이번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달 22일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으며 지난 1일 합병증으로 월터리드 군병원에 입원한 뒤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대통령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은폐함으로써 국방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 감찰관실은 감찰 조사에 나섰으며 국방장관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렸다고 판단될 경우 파면은 물론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올해 대학 입시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으며 한인 지원자는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 입시 공통지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커먼앱스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대학 입시 지원자는 115만 3,303명으로 107만 9,027명보다 7% 늘어났습니다. 또 이들이 각 대학에 제출한 전체 입학 지원서는 583만 6,22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533만 5,987건보다 9% 증가했으며 1인당 약 5개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종별로는 흑인이 12만 7,862명으로 전년보다 12% 늘었고 히스패닉 지원자가 18만 6,478명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하는 등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들의 대학 지원이 급증했습니다. 반면 아시안 지원자는 10만 7,78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 증가에 그쳤습니다. 또 공통지원서에 자신이 한인이라고 기재한 학생은 8,909명으로 전년보다 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주별로는 뉴욕주가 9만 8,093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저지주는 6만 1,791명으로 주별 순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새해 금융 목표 뱅크 오브 호프와 설계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와 함께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메이시스는 올해 상반기 회사 전체 인력의 약 3.5%를 줄이고 5개 매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둔화됨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 사무실과 매장 전체에 걸쳐 약 2,350명의 직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대변인 크리스 그램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와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도입으로 효율성 추구를 위해 인력을 3.5% 줄이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형은행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착취로 규정하며 수수료를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어제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은행이 계좌에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한 고객에게 부과하는 초과인출 수수료에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연간 35억 달러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과인출 수수료는 일종의 단기 대출처럼 이용돼 왔으며 은행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주요 수익 창출원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해당 수수료 부과를 착취라고 비판하며 이번 조치는 서민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 농수산식품의 대미 수출이 17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년보다 약 7% 증가했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는 지난해 한국 농수산식품의 미국 수출액이 17억 4,100만 달러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는 전년 16억 3,200만 달러보다 6.6% 증가한 것입니다. 또 팬데믹 이전인 2011년 11억 7천만 달러에서 2020년 30% 급증, 처음으로 15억 달러를 넘었으며 2021년 16억 달러를 넘어선 뒤 2022년에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가 지난해 17억 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에 수출된 한국 농수산식품 중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품목은 김으로 1억 6,8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4% 급증하며 전체 수출액의 10%에 육박했습니다. 또 대미 수출 증가율이 가장 큰 품목은 라면으로 수출액이 1억 2,600만 달러로 전년보다 66.2% 급증했습니다. 라면은 농심 등 일부 라면 업체들의 미국 공장 생산량이 만만치 않음을 고려하면 한국 라면의 미국 판매량은 더욱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김치는 지난해 3,990만 달러로 전년 2,919만 달러보다 약 37% 증가했으며 미국 내 12개 주와 주요 도시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면서 김치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내 70개 주요 도시의 기축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신축주택의 가격 또한 62개 도시에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은 거래는 줄고 매물만 쌓이는 등 침체 기미가 완연한 가운데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은 전체 국내 총생산의 25%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침체가 길어질수록 내수와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픈AI의 최고 경영자인 샘 올트먼은 AI에 대체되는 일자리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초당 10억 장의 판례를 분석하는 AI 변호사 로스가 등장했고 네덜란드 흐로닝언 대학병원은 지난달 의사 대신 환자들로부터 간단한 질문을 받는 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미국 테크업계에선 올해 들어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5,500명 이상이 직장을 잃은 가운데 그 이면엔 AI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구글과 듀오링고는 일자리를 AI로 대체했음을 시사했고 교육기업 체그와 IBM, 드롭박스는 지난해 정리해고 이후로 AI의 등장을 지목했습니다. 구글 차이나 시장을 지낸 리카이프 시노베이션 벤처스 CEO는 거대 기술 기업은 신기술을 활용해 순식간에 억만장자가 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 낮아질 것이라며 불평등 심화 등 사회적 문제의 촉발을 경고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1만 6천 건 줄었으며 이는 3주 연속 감소한 것은 물론 16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뇌물수수와 탈세, 마약 복용, 총기 소지 등의 다양한 불법 혐의에 연루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다음 달 말 연방하원 증언대에 섭니다.
국무부가 오늘 북한 주민의 탈북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인 유토피아 너머를 국무부 청사에서 상영합니다. 영화 서편제의 연출가인 올해 71세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이 2014년 뮤지컬 연출 당시 여성 스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어제 마이애미 공항을 이륙한 보잉 747 화물기가 이륙 직후 엔진 이상으로 화염이 발생해 다시 마이애미 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한인 여성 진킴의 성추행 소송 등으로 뉴욕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던 스캇 스트링거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내년 뉴욕시장 선거 재도전을 선언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자사 금융 시스템에 침투하려는 해커들의 공격이 매일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연간 150억 달러를 투입, 6만 2천 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팍스뉴스는 급여 지급 대행 업체 구스토의 통계를 인용, 지난해 12월 미국 직장인의 보너스가 2,145달러이며 이는 전년 같은 시기 2,730달러보다 21% 줄어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 최저 기온은 1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5분, 해지는 시간은 4시 5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한인 청과협회가 오늘 27일 오후 6시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제49회 청과인의 밤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단합대회 성격을 한층 강화, 푸짐한 상품들이 증정되는 노래자랑과 라플 추첨, 또 댄스 파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과협회는 등록 회원은 물론이고 미등록 청과인, 일반 한인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가를 부탁했습니다. 뿌리교육재단에서 올여름 한국을 방문할 제25차 모국 방문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8에서 10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인 자녀들이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며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7월 7일부터 17일까지 고려대학교 캠퍼스와 한국 팔도 지역 곳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합니다. 오는 1월 31일까지 모집하는 제25차 모국 방문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2월 10일까지 실시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서 제출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공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월 10일까지 등록을 마쳐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43년 전통의 명품 다이아몬드 킴스 보석에서 스페셜 세일을 진행합니다. 전화 212-575-2317번 또는 855-260-4700번으로 문의주세요. 이상으로 1월 19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